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네, 오늘은 52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동명사의 관용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은요. be worth ing라는 표현이죠. 이게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투부 정사로 쓰려면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be worthwhile 그리고 이렇게 투부 정사. 그래서 요거 할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이 책이 읽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읽어요? intensively 하게 읽는 거예요. intensively는 아주 집중적으로 예, 그렇게 읽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띄엄띄엄 읽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읽을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이거는 제가 별표 하나 칠게요. on ing거든요. on ing. on ing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뭐뭐 하자마자예요.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이 전치사 플러스 ing를 쓰는 세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가 by ing가 있죠.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in ing는요, in ing는 뭐뭐 함에 있어서. 그리고 뭐뭐 할 때, 그리고 뭐뭐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2번에 나와 있는 on ing, 이게 뜻이 뭐뭐 하자마자예요.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on leaving school은 학교를 떠나자마자 그는 어디 갔어요? 캐나다로 갔죠. 예. 자, 근데 이 뭐뭐 하자마자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일단 이 부사절로 그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뭐가 있습니까? 하자마자 구문. 하자마자 좀 정리를 할게요. 뭐뭐 하자마자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as soon as 있죠? 예, as soon as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또 과거 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2번 문장을 as soon as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as soon as he left school이죠. 예, 그리고 he went to 캐나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s soon as 말고도요, 얘를 갖다가 또 명사 접속사다 그래서 더 모먼트나, 그쵸? 더 모먼트나, 그리고 더 인스턴트 그리고 더 미닛 요게 다 뭐뭐 하자마자예요. 요게 다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그쵸? 예, as soon as 대신에 더 moment, 더 인스턴트, 더 미닛 요세 개를 쓸 수도 있고 또 부사 접속사도 있죠. 예, directly가 있고 그리고 immediately 그쵸? immediately가 있고 그리고 instantly가 있죠. 자, 얘네들도요 부사긴 하지만 접속사입니다. 뭐뭐 하자마자라는 접속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 접속사랑 부사 접속사가 있고요. 얘가 as soon as랑 같고 그리고 또 시험에 이제 내신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노스너예요. 노스널, 그렇죠? 노스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부정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head, 주어, pp가 됩니다. 그리고 이 컴마가 접속사로 바뀌어서 노스널 댄이 돼요. 댄, 주어, 과거 형태가 돼요. 아시겠죠? 노스널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하들리나, 그쵸? 하들리나, scarcely. 요게 있고요. 또 똑같이 head, 주어, pp가 되고 그 다음에 하들리는 when. 그리고 scarcely는 before를 씁니다. 그리고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예요. 자, 어떻든 간에 요것들은 다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on ing 뿐만 아니라 as soon as, 명사 접속사, the moment, the instant, the minute, 그리고 부사 접속사, directly, immediately, instantly가 있고요. No sooner than, hardly, scarcely, when before. 요거를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3번에 보시면은, on 다음에 소유격이 나오고, own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오는 표현. 이거는 요 사람이 직접 뭐뭐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이 직접 뭐뭐한. 그래서 그가 직접 그린 그림인 거죠.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of once own ing 하면은 누가 직접 뭐뭐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make a point of죠. 예, make a point of는 뭐냐면 이게 꼭 뭐뭐하다. 그쵸? 뭐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다 해서 make it a rule. 투부정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뭐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그래서 뭐뭐를 원칙으로 삼다. 꼭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는 뭘 해요? 샤워하는 것을 꼭 한다는 얘기죠. 뭐 하기 전에? 아침 먹기 전에. 그쵸? 아침 전에 샤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하는데, 예, 아침을 먹기 전에 샤워를 하네요. 잠을 먼저 깨려고 그러나? 저는 먼저 배가 불러야지 이렇게 뭐 움직일 수가 있더라고요. 연료를 넣어줘야 되죠, 몸에다가.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예, 아무튼. 그리고 이제 5번을 보시면은, nothing worth having이죠. 예, worth ing죠. 예, 뭐뭐 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질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이게 지금 이 부정어죠. 가질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can be had. 가져질 수 없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겠죠. BPP죠. 수동태. 가지다가 아니라 가져져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시 해석합니다. 이 worth having이에요. 가질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가져질 수 없다. 뭐가 없이는? 노동이 없이는. 그쵸? 예, 우리가 불로소득을 추구하면 안 되죠. 예, 일한 만큼 돈을 버는 사회. 그쵸? 예, 내가 10시간이라면 10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죠. 예, 아무튼 노동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소유, 이거는 상당히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쵸? 예, 이 노동이 없이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자, 6번 보시면은 he was on the point of ing죠. 그래서 be on the point of ing. 포인트를 쓸 수도 있고요. 엣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엣지. 예, 그리고 또 벌지를 쓸 수도 있고 벌지. 그리고 블링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be on the edge of ing, be on the verge of ing, be on the brink of ing인데 얘네 뜻이 뭐냐면은요. 얘네 뜻이 막 뭐뭐 하려고 하다예요. be about to 부정사. 그렇죠?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막 뭐뭐 하려는 찰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 하려는 찰나에 있어요? 그의 마지막 숨을 쉬려는 찰나에 있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7번 보도록 할게요. 그 손실이죠. 예, 네, 더 로스인데, 자, 로스 다음에 come near to ing죠. come을 써도 되고, 여기를 go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ear 대신에 close를 쓸 수도 있고요. 그쵸? to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아무튼 그 손실이, 자, come near to ing는 뭐예요? 하마터면 뭐뭐 할 뻔하다. 그쵸? 하마터면 뭐뭐 할 뻔하다. 예, 그래서 그 손실이 하마터면 그를 ruining, ruin하게 되면 뭐예요? 망치다 또는 파산시키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 손실이 그를 거의, 그쵸? 또는 하마터면 파산시킬 뻔했다가 되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리고 이제 8번을 보시면은 far from이 나오는데 far from은요 never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never. 그래서 나는 결코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를. 뭐 때문에? 예, 이유의 for죠. blame A for B. 바로 이 사건. 그쵸? 이 사고. 이 사고 때문에 너를 결코 비난하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은요. 이것도 내신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What do you say to ing? What do you say to ing가 뭐예요? 뭐뭐 하지 않을래? 그쵸? 예. 이런 표현입니다. What do you say to ing인데 이 say가 무슨 말하다 이런 거니까 무슨 너가 무슨 말을 했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을래예요.
뭐뭐 하지 않을래? 여러분 뭐 알고 계세요? How나 what 쓴 다음에 about 쓰는 거 아시죠? 저 how about, what about, ing 요게 이제 뭐뭐 하지 않을래? 이런 뜻이고 그리고 why don't you 있죠? Why don't we? 그죠? Why don't we 다음에 이때 동사 원형 쓰잖아요. 그리고 let's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게 있죠. 예, 이게 다 우리 뭐뭐 하지 않을래?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긴 문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은 unless니까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제 한 남자가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found out이죠? 알아내는 거죠. 그렇죠? What life means. 삶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되셨죠? 한 사람이 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는 has nothing to say. 그렇죠? 말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말할 어떤 것도.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there is worth hearing이죠. 자, 얘가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그죠? 이 대시 관계대명사고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이죠. 그러면은 얘의 선행사는 뭡니까? nothing이 되는 겁니다. nothing. 그렇죠? 자,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들을 가치가 있는이죠. be worth ing. 들을 가치가 있는 말할 어떤 것도 갖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살면서 뭔가를 느껴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삶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아내지 못하는 사람. 예. 그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뭔가를 들을 만한, 그렇죠? 들을 가치가 있는 그러한 말해야 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이 작가들이죠.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Too young,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게 형용사죠. 예, 그리고 begin은 완전 자동사인데 원래 완전 자동사 뒤에는 이렇게 보어가 못 나오죠. 이거를 이제 추가 보어라고 제가 성문 강의를 찍으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예, 원래는 이형식 동사가 아니라서 보어는 올 수 없지만 완전 자동사에는 보어가 없어야지 말이 잘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어를 써줌으로써 이 주어가 동사에 동작을 했을 때의 그 결과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젊었을 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작가들이. 자, 그리고 very few, 아주 적은 소수죠. 예, 그런데 어떤 소수예요? 바로 매우 젊게 시작하는 그러한 매우 소수가 어떤 것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젊은 나이에 시작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렇죠? 어떤 것에도 이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쓸 게 없는 거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그래서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알아야지만 뭔가 들을 가치가 있는 것, 그렇죠? 예, 그러한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건데 그런데 젊은 나이에 작가가 돼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이 anything이에요. 어떤 것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Very few. 여기가 부정어니까 여기에다가 nothing이 아니라 anything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뭐뭐 하자마자죠. 예, 텍스트 메시지를 받자마자. 근데 어떤 텍스트 메시지예요? 여기 있는 이 컷만은 빼도 말이 됩니다.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 saying이 메시지를 이제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대비하라고 말하는 메시지죠. 즉,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기계에. 그 기계에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그렇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 문자 메시지를 받자마자 그는 달려갔죠. 어디로? 공장으로 달려갔죠. 그런 다음에 he look into예요. look into는 어디 어디 속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이게 조사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조사하다.
뭘 조사했어요? 원인을 조사했죠. 그쵸? 그 문제의 원인을 조사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곧 발견했어요. 조사하고 발견했죠. 이게 동사 1번, 동사 2번이죠. 뭘 발견했어요? 대절을 발견한 거죠. 네, 바로 그 기계가 원했어요. 뭐 하기를 원합니까? overhaul. 이게 점검하다죠. 그런데 여러분, need라던가 want 같은 경우는 뒤에 원래 to부 정사가 와요. 그런데 이 need하고 want 다음에 그 다음에 동명사 ing가 온 경우에는 얘는 to be pp와 같은 겁니다. 수동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 지가 뭔가를 이렇게 점검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가 점검 받기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머신이 점검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요 정도 하시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보시면은 it was proposed that이에요. that절이라고 제안이 되어졌었죠. 자, 대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Each of us죠. 우리 각각이, 그쵸? At our next meeting, 다음 만남에서, 우리의 다음 만남에서 뭐 해야 돼요? 이제 should에 걸리는 동사가 여기 나오죠? 예, a piece를 생산해내야 돼요. piece가 뭐예요? 작품이죠.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작품이에요? of one's own ing죠. 그쵸? 예, 이 누군가가 직접 뭐뭐하니죠. 우리가 직접 composing, 그쵸? 직접 만든, 직접 쓴, 그쵸? 예, 그러한 작품을, 그쵸? 그러한 이 작품을 생산해 내야 한다라고 제안되어진 거죠. 자,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 하기 위해서예요? 예, improve 다음에 by our mutual observation은 괄호 묶어야 이게 괄호 묶는 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예. 바로 뭐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뭐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죠. 뭐에 의해서 개선해요? 우리의 어떤 이 서로서로의 상호죠. 상호. 뮤추얼 하게 되면 observation은 이제 어떤 이게 관찰이란 뜻도 있지만은 이게 관찰에 의한 논평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의 논평에 의해서 그리고 비평에 의해서 그리고 collection 교정에 의해서 improve 개선되는 거죠. 개선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직접 만든 작품을 생산해내야 한다고 그렇게 제안되어졌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말했죠. 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때 그녀를. 그쵸? 사람들이 그녀를 무시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는 언제나 자 made a point of 이거 뭐라 그랬죠? 예, 뭐뭐를 원칙으로 하다. 그쵸? 예, 그래서 그는 언제나 뭐를 원칙으로 했어요? 말하는 것을. 그쵸? 예, 뭐라고 말해요? 굿나잇이라고 그녀에게 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대요. 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walked out of the room 방에서부터 나올 때. 그쵸? 뭐가 없이? 바로 너무나 이 so much as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거 괄호로 묶고 요거는 의미가 이게 even의 의미가 있어요. even 아시겠죠? 얘가 뭐라고요? even입니다. 그래서 without이랑 이렇게 같이 쓰일 때 even 뭐뭐조차도 그쵸? 심지어 뭐뭐조차도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꽤 있습니다. 자, 심지어 그녀의 방향을 그녀의 방향 쪽으로 보는 것이 없이 심지어 그녀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없이 방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이 걸어 나올 때 그때에 그 여인에게 굿나잇이라고 늘 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예,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